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활동한 은혜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선인에게는 축복이 되는 기회이지만 악인에게는 그것마저도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여 부주의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독으로 바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자신을 언제든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만 붙들고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1900년 8월 14일 리비지에 실린 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실 때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리자들을 쓰셔서 사람들을 부르사 충성하라 하시고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한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케 해야 할 하나님의 참으심이 부주의하고 잿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제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그들을 그토록 많이 참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탈선 행위에 대하여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벌을 주어지는 시대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체될지라도 역시 형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르며 필연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뻔뻔스러운 죄인을 취급하실 때는 완전히 끝내실 때까지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죄가 참으로 제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더물다. 그들은 스스로 달랜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말과 행동 혹은 생각 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온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는 또 자신을 소멸하는 불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저는 리뷰지에 쓸린 이 글이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분임에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지는 않지만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악을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지 못한다며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방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로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인내와 아픔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